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 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부득이하게 또 방송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어제 저녁에 저 유튜브 팬분께서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는데 낚시를 하다가 지나가는 관광객인데 바늘을 옷에 걸렸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바늘을 제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저한테 묻혔습니다. 저한테 물어봤죠. 그런데 오늘 그 영상을 하나 해서 올려보겠다고 그 앞으로 잘 보시라고 그래 오늘 이 시청자 유튜브 팬분하고 오늘 약속을 했기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저 앞에 보면은 바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바늘 두 개가 있죠. 자, 하나는 이 애는 지금 낚싯줄이 지금 달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는 낚싯줄이 지금 안 달리가 있습니다. 바늘 똑같은 참돔 바늘 12호 바늘로 좀큰 거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 있는 바늘은 지금 낚싯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돔 바늘 12호 바늘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참 많이 돌아다니고 했을 때그 바늘이 이 참돔 바늘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옷에다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걸쳤습니다. 옷에. 자, 다음은 바늘에 낚시줄 뭉기 있는 이 자체를, 이 애를 오른팔에 걸어보겠습니다. 자, 오른팔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보시죠. 이렇게 옷에 지금 많이 걸었습니다. 자, 그쵸? 자, 어저께 이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왔었습니다. 저녁에. 자, 여러분들, 미늘에서 바늘 없는 자체는, 저거 낚싯줄 없는 자체는 요거 자체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 있는 데를 잡으면은 요기 있는 데를 잡고 당기면은 절대 빠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긴 데를 잡고 당기면은 빠지질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미늘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앞에 빼쪼단 부분이 이 애가 미늘입니다. 자, 미늘 자체를 여러분들께 잡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빠져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미늘을 잡고 여러분들 제가 왼손으로 빼보겠습니다. 자, 왼손입니다. 왼손으로 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빠지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뺐습니다. 자, 옷에 구멍이 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옷에 구멍이 난 것도 없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쉽게 빼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이제, 요 낚싯줄 달린 거를 여러분들, 제가 낚싯줄을 제거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낚싯줄을 먼저 옷에 걸리더라 한다면은 이 낚싯줄부터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십시오. 이 제거를 하십시오. 자, 제거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매끼리가 없으면은 이 쪽가위는 좀 팔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제거가 좀 어렵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나이터를 옆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거 내가 항상 낚시터에서 낚시를 할때 가지고 돌아다니는, 자, 여러분들 완전히 제거를 한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십시오.
완전히 깨끗하게 한 개도 남아 있지 않도록 지금도 조금 남아 있네요, 여러분들. 완전하게 제거가 다 됐다 싶을 때, 완전히 깨끗하게 다 됐다 싶으면은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낚시조를 많이 감았더만은 여러분들, 제가 많이 감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거를 깨끗하게 말짱을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다시피 이 애를 설명을 할때 길을 잡고 빼면은 안 빠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길을 잡고 빼면 안 빠집니다. 자, 여러분들 미너를 요 빼주던데 미너를 잡고 빼보겠습니다. 미너를 잡고 요 앞에 빼주던 미너를 잡고 여러분들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많이 갈쳐드린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 자체는 많이 갈쳐드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귀중한 낚시인이라 하면은 굉장히 귀중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 바늘이 큰 바늘이든 작은 바늘이든 낚시를 하시다가 중간에 다른 사람들 잡대 동료들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만약에 이거 살에 걸렸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가서 살에 낑겼다 이럴 때는 이게 자체에서 지금 살에 낑겼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자체를 살에 낑겼다 이라 한다면은 조금 전에 제가 하던 식으로 깨끗하게 하던 식으로 이게를 완전히 낚싯줄을 제거를 하고 난 뒤에 낚싯줄을 빼지를 말아 주십시오. 이 바늘을 빼지를 말아 주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가 많이 나고 있다 이란다면은 피가 많이 난다 한다면은 이게서는 낚싯줄만 제거를 하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왜 낚싯줄을 제거를 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병원에 가면은 이 바늘을 빼기 위해서 칼을 갖다 대겠죠. 째겠죠. 오른께네. 자, 여기에서 낚싯줄이 없으면은 병원에 가서도 낚싯줄이 없으면은 이 미너를 잡고 그대로 빼면 되겠지. 이해가 가시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피가 많이 난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 요 뒤에 낚싯줄만 제거를 하시고 낚시 바늘 완전히 빼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낚싯줄만 완전히 제거를 하십시오.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나면은 이게 완전히 이거 제거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줬다 한다면은 병원에 가면은 이걸 빼는 절차를 모른께네 칼을 갖다 대겠죠. 그죠? 감 꿰매야 되겠죠. 자, 그거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낚싯줄을 자체를 제거를 다 합니다. 여러분들 제거를 하고 피가 많이 날 때는 그대로 달고 병원에 가십시오. 이해가 가지요? 그 반면에 피가 안 났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피가 만약에 안 난다, 이렇게 찔려가지고 피가 안 난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자, 피가 안 난다 이럴 때는 여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살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피가 안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뺐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기 미늘을 잡고 그대로 뺐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제가 낚시터에서 많이 지금 음침하게 보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 빼는 장면을. 낚시 가르치는 것보다는 우선에 요런 것부터 가르쳐 주고 난 뒤에 제가 낚시를 가르쳐 주셨죠. 제가 왜 그거를 가르쳐 주냐면은 낚시터에서는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인데 가르쳐 줄 수가 없는 단계. 제가 잠수했더라도 커피 한잔 먹고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팀들도 소개, 저 낚시도 가르쳐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부터 제가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저녁에 전화 주신 분 확실하게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은 앞으로 그래 실수를 안 하는 게좀 좋겠습니다. 앞으로 뭐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